45강에서 투부 정사를 주격보호로 취하는 판단 입증 동사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들에는 심, 어피어, 프루브, 턴아웃이 있는데 이때 보호가 투비 플러스 형용사 명사의 형태일 경우 투비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투부 정사를 목적 격보로 취하는 동사들도 이와 비슷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동사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난 61강에서 투부 정사를 목적 격보로 취하는 준사역 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투비 보어를 목적 격보로 취하는 인식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둘다 투부 정사를 목적 격보로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두 가지 유형의 동사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역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사역 동사든 준사역 동사든 모두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준사역 동사에는 대표적으로 want, ask, allow, advise, persuade 등의 동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 이들 동사들을 모두 대입해 보면 나는 그가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가 학교에 가도록 요구한다. 허락한다. 충고한다. 설득한다. 이렇게 모두 목적어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사역동사는 첫 번째 문장처럼 전치사 to가 빠진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죠. 의미 차이는 사역동사가 즉시성, 강제성이 좀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에서 to가 빠지는 거죠.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의 의미상 차이에 대해서는 부정사 편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나는 내가 정직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석하죠. 이때 투비는 생략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반면 네 번째 문장은 투비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준사역 동사와 투비 보호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인식 동사와의 차이예요. 준사역 동사와 인식 동사는 똑같이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할 수 있지만 인식 동사는 목적어에게 일을 시킨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인식 동사는 투비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준사역 동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식 동사는 투비 보호를 제외한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I think him to go home 이런 문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투비 보호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뜻과 함께 쭉 읽어보면 왜 인식 동사라고 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식 동사들은 모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문형으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세 문장은 모두 우리는 그들이 결혼했을 거라고 추측했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원어민들은 이세 가지 문형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자주 쓸까요? 첫 번째 문장 형태가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자주 쓸것 같지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세 번째 문장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동사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처럼 오 형식 문형으로 쓰는 것은 격식체로서 다소 딱딱한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구문은 수동태로 전환된 표현들이 더 자주 쓰이는데 이때 투비는 보통 생략되지 않습니다. 투비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 시험 등에는 나오지 않지만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 동사들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에 전치사 as가 위치합니다. 흔히 as 보호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리가드 계열의 동사들이라고 하는데, 리가드 as, be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동사들마다 조금씩 의미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부분인 as the symbol of peace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로 간주해서 삼형식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목적어인 the nove와 목적격 보호인 the symbol of peace가 의미상 equal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오형식 동사의 변형된 형태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두 번째 문장처럼 as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 역시 의미상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리가드 계열의 동사를 오형식 동사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리가드와 consider, 그리고 see, view, think of가 특히 독해에서 자주 쓰이니 잘 기억해 주세요. see와 view는 동사로 쓰일 때 보통 보다의 의미로 쓰이지만 see as be, view a as be의 형태로 쓰면 a를 b로 간주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사전에 다 설명이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가드 계열의 동사들 역시 to be 보어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인식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자주 쓰입니다. Think of A as B, look upon A as B, refer to A as B의 경우 수동태로 전환되었을 때두 개의 전치사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전치사 of와 as가 연달아서 나오죠. 절대로 틀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Consider, recognize, acknowledge 등은 to be 보어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인식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단순 오 형식 문형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회화에서는 consider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오 형식 문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도 컨시더와 관련한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Father, we will not fail you. If I might interject, if you're going to Earth, you might want a guide. Do you have a bit of experience in that arena? If you consider failure experience. I consider experience experience. 로키가 지구에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고 타노스에게 제안하자, 타노스가 If you consider failure experience, 너는 실패를 경험이라고 여기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로키는 I consider experience experience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역하자면 나는 경험을 경험으로 간주한다인데, 그것도 경험이라면 경험이지. 이렇게 해석하면 문맥과 잘 어울리는 멋진 해석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it과 목적어, 투부정사 집목적어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